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비즈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창립 55주년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강서구에 5,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강서구 내 종합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아동복지센터 등 9곳의 복지시설에 전달됩니다.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이 KCC와 함께 함정 표면 온도를 낮추는 도료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도료를 사용하면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고 냉방장치 가동 등을 위한 에너지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KT가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판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합니다. KT 판교 사옥의 문을 연 센터에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8개 사업 분야에 기업 12곳이 입주했습니다. 기업들은 1년 동안 사무 공간과 복지시설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기업 TYM은 이달부터 임직원 자녀 출산 장려금을 확대해 최대 1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첫째 출산 시 1천만 원, 둘째 출산 시 3천만 원, 그리고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입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TYM은 임직원 19명에게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쿠팡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개막 2차전에 난치병, 아동, 청소년을 초청했습니다. 경기장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횡문 근육종, 고륙종 등을 앓는 환아 14명과 그 가족이 참석해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BGN이었습니다.